바로 넘어가고 음악이 아름다운 선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메인 보컬이 4명이나 되는 보컬 부자 그룹인데요. 저희의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리겠다는 각오도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아리아즈가 코엑스 윈터 페스티벌 또 특별한 인연이 있죠? 네, 맞습니다. 코엑스 윈터 페스티벌은 국내에서 진행되는 유일한 소원 축제인데요. 작년엔 저희가 연습생 신분으로 여기서 무대도 꾸미고 그러고 데뷔하게 해달라는 소원도 빌고 갔었어요. 네, 그런데 소원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저희가 데뷔를 하고 이렇게 아리아즈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다시 설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너무 영광입니다. 네, 12월 31일 내일까지 페스티벌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저희 아리아즈처럼 팬분들, 관객분들도 소원 꼭 이루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어떤 곡이죠? 네, 저희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저희가 다비치 선배님의 화이트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저희 수록곡 중 하나인 드라마라는 곡인데요. 저희가 데뷔를 하고 다시 이 무대에 섰다는 게 드라마 같다는 의미로 준비했으니까 저희 목소리랑 가사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네, 물 한 번만 마시고 감사합니다. 네, 물 마실 동안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뜨거운 열기가 과해서요. 저희 사다리 사용하시는 분이나 받침대 사용하시는 분들은 내려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두 번째 곡이 플레이가 됩니다. 내려와 주세요. 안전한 관람을 위해서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려와 주세요. 붉은색 옷 입으신 분도 내려와 주세요. 네, 다쳐서 걱정하시네요. 아리아즈가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내려와 주세요. 한 분 더 내려오시면 될 것 같네요. 머리 노라하신 분 내려오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리아즈가 기억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곡 이어서 들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아리아즈 화이팅! 화이팅!
해볼까요?
네, 작년에는 이곳에서 다시 여러분들과 이렇게 무대를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저희가 아리아즈라는 이름으로 데뷔를 하고 여기서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네, 저도 1년 전이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선 아리아즈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고 또 저희 곡으로 이렇게 무대를 꾸밀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작년이랑 똑같은 거는 여러분들과 함께 연말을 보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1년 전에 섰던 이 감사한 무대에 데뷔를 하고 다시 선다는 게 기분이 이상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좋은데요. 작년이 저희에겐 큰 추억이 되었는데 오늘의 이 무대도 관객 여러분들과 저희에게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저희가 연습생이 아닌 아리아즈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무대를 다시 설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이제 저희 곡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작년에 여기서 공연을 했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공연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더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 꿈꿀 것들이 많은 신인 걸그룹인데요. 여러분들께 꿈같은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버스킹 이외에도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맛있는 먹거리들이 가득한 푸드축제인 이떠서울, 관객 여러분들이 꿈꾸는 소원을 담은 소원놀이터, 산타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산타클로스 포토존 등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 무대 끝까지 보시고 윈터 페스티벌 즐겁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미있고 다양한 이벤트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긴 하지만요, 꼭 저희 아리아즈만의 무대는 끝까지 보시고 가셔야 합니다. 다른 무대들이 재밌어 보인다고 중간에 가시거나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저희가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하니까 신나잖아요. 그래서 또 저희가 다음 곡은 신나는 곡 두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희 앨범 수록곡인 아우치와 타이틀곡 까만 밤의 아리아를 준비했는데요. 큰 함성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준비됐나요? 네, 물 한 번만 마시고. 네, 물 한 번만. 물 한 번만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윤지야 물 많이 먹어! 물 많이 먹으래. 시어봐! 당근하겠구나! 돌쇠미 조준! 달려자 화이팅! 주은아 화이팅! 아,
진짜 뭐야. 김현주 화이팅! 어려워 화이팅! 대중 여러분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저도 꿈은 크게 가지라고 음악방송 1위를 하고 또 내년 윈터 페스티벌에 또 오고 싶습니다. 좋다, 좋다. 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무대를 더 즐겁게 자주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닥치지 않고 행복하게 활동하면서 저희 아리아즈가 연말 공연 무대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아리아즈의 소원을 이야기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소원도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저희 마지막 공간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곡은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아쉬움도 있지만 잘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더 잘하는 2020년을 맞이하고자 준비한 곡입니다. 바로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트와이스 선배님의 올해 제일 잘한 일인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올해 제일 잘한 일은 데뷔를 해서 저희 음악을 들려드리고 또 팬 여러분들, 관객분들을 만난 일이 제일 잘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 계신 팬분들, 관객분들도 올해 제일 잘한 일이 저희 아리아즈를 만난 일이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쉬우니까 마지막 곡 하기 전에 포토타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네. 하나 둘 셋. 라운드. 유아 공복수 포즈. 공복수 포즈. 휴지 포즈? 네, 공복수 포즈. 휴지 포즈. 오른쪽. 네, 오른쪽.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한해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연도는 오늘 한 해보다 더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엑스 윈터 페스티벌을 초대해 주셔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내일 31일까지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코엑스 윈터 페스티벌에 소원 빌러 오세요.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둘, 셋! 아리아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유나 세이 미스코에! 여자 사랑해! 언제나 내 맘에는 보내면서 수많은 일이
많이 맞아요.